해군병 700기가 오늘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영했습니다. 1946년 우리나라 해군병 1기가 탄생한 이후 78년 만인데요. 해군병 700기 입영은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하는 공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병 700기 입영 현장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해군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해군의 700번째 해군병이 입대하는 날로 특히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입영식을 재개하는 매우 뜻깊은 의미입니다. 군대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나와 응원하고 있을게. 안 다치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00기 해군병 입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00기 해군병들이 용기를 갖고 대한민국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와. 진정한 해군이 되기 위한 빈틈없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병 초원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떠한 전투 상황에서도 충돌할 수 있는 회전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중대 중대장 중위 홍은석, 선임 소대장 상사 김정남. 넌 매우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700기잖아. 아주 행운의 숫자로 가지고 왔으니까 모두 무사히 잘 제대하길 바란다. 천천히 하고 다치지 말고. 입영장병 부모님께 대하여 동네! 네! 화이팅! 우리 아들!